네, 시티팝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키카입니다. 서울 여자는요, 이제 디스코풍 시티팝 곡이고요.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주 큰 도시잖아요.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오는 모이는 도시이기도 한데, 그런 서울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모두가 서울 여자다, 멋진 서울 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제 시티팝 곡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요. 제가 솔로 데뷔를 하게 된 2019년도 그때쯤에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 시티팝이 어떤 장르 음악인지. 일본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버블 경제 시대 때 이제 그런 화려함이 반영된 장르입니다. She's also been known for being a model for a magazine, a fashion show. So we're just wondering if she could show us a little bit of the model pose. 이런 거라든가 또 이런 좀 귀요미 포즈를 많이 했었습니다. 한국 여자인 것 같다라는 네.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?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로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리고 서울에서 운전을 할 때 이제 완전 서울 여자가 되지 않았을까. 유키카야 씨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? 내 꿈은요, 이제 서울 여자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, 그리고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예요. 서울 여자 유키카와 함께 라이브 온! 안녕!